여보세요? 예, 사장님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예. 뭐지? 이거 타고, 상상하고 예. 느낌 좀 말씀드리려고요. 아, 좀 어떠세요? 일단 거제도에서 부산까지 장거리 운행을 해봤는데 아... 이... 엔진 진동이라든지 이 시트 밑에서 진동이 좀 올라오는 편이거든요, 이 기종이. 아, 원래 차가 이륜 차죠? 네, 오토바이. 예. 300cc 엑스메스인데 아. 이게 원래 좀 진동이 올라와요, 잔진동들이. 네. 시트 요 밑에서 올라오는데 이게 좀 확실히 좀 좋아졌고요. 조용해졌고. 예, 예. 그리고, 출력이 약간 미비하게나마 그 좀 차이가 나요. 다른 차들. 예, 예. 같은 거리를 같이 이렇게 똑같이 풀 스로틀을 해도. 예. 제끼 조금 더 잘 나가거든요. 이게 뭐, 크게 뭐, 확 차이 나고 이런 거는 아니고. 예, 예. 미하게 이제 차이는 확실히 나요. 사실 제가 지금 기억하는 게 배기 전용 개용량 배기가 네 개 들어가고 흡기 하나 들어간 거 기억하거든요. 네, 맞아요. 예, 네, 다른 건 뭐 전혀 안 들어가고요. 네, 아직 안 들어가고. 네. 그래서 이 테스트를 제가 해봤어요. 순정 오토바이하고 이제 마우라 튜닝한 오토바이하고 예. 이제 테스트를 해보니까 세대 중에 이게 제일 빨라요. 한 오토바이 반대 정도 차이로. 아. 그 차이는 확실히 조금 여기 더 빠른데. 예. 이게 이제 배달 위주로 제가 이거를 이용하거든요. 예. 그래갖고 배달을 하기 때문에 지동을 이제 차도 껐다 켰다 이래 하기 때문에 아 껐다 켜시는구나 따로. 네, 지동을 이제 걸어두는 게 아니고 네 껐다 켰다 하면은 평균 시내 연비는 보통 한 26km, 7km 이 정도 나오고요. 네. 이제 장거리를 부산까지 한번 갔다 왕복을 해봤는데 네. 한 RPM은 5,000에서 6,000 RPM 정도 계속 쓰면서 가도 아 많이 쓰시네. 네, 35km 뭐 이래 나와요. 아 35km까지요? 네, 35km. 거기서 이제 프락세를 계속 당기면은 연비는 떨어지죠. 근데 그건 어쩔 수가 없죠. 예, 당기면 당길수록 떨어지죠. 그거는 뭐 어쩔 수 없는 거고요. 5,000, 6,000 요 사이만 해도 연비가 쑥 올라가요. 1,000으로 이제 계속 가는 거죠. 아. 장거리 운행이 많은 차들한테는 이 투어 다니는 바이크들 있죠. 예. 그런 거에도 효과가 이게 아마 클 것 같아요. 원래 장거리에 더 유리해요, 보면은. 네. 예. 이 조용하고. 예. 장거리를 타면은 확실히 조용하고 부드러우면서 연비도 좋고. 부산까지 120km, 거의 130km를 갔는데 기름이 한 칸밖에 안 들거든요. 보통 시내 주행은 60km에 한 칸이 줄어요. 예. 근데 거의 두 배 이상을 타는 거죠. 여기가. 예, 장거리용에 이거를 하시면 엄청난 효과를 봅니다. 사용 효과 일단 되게 많이 보셨구나. 예, 장거리 한번 딱 갔다 오고 내가 잘 안 느꼈어요. 아,
나중에 다음에 또 혹시 업그레이드 하시게 되면은 제가 그때 또 한 번 더 부탁을 한번 드릴게요, 사장님. 예, 알겠습니다. 예, 감사합니다. 네. 예.